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도대체 술통령인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언론을 보면 술 얘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진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걸 구현할지를 보여줘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보도입니까? 그만큼 윤석열이 보여줄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김건희는 맨날 옷자락만 하고 윤석열은 맨날 술자락만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젠 경유값 2,000원 고공행진에 무려 12,000명이 모여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유류비 부담에 화물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제도 적용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만약 문재인 정부였다면 대책 안 세우냐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때렸겠습니까? 그러든 말든 윤석열 대통령은 술 마시고 다닌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왜 이렇게 잠잠하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오죽하면 타임라인 순으로 네티즌이 정리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요. 10일 취임 이후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 다음날 술집에서 11시 넘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이후로도 심각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든 말든 술이나 마시고 다닌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뽀샵자로 등극하며 트롤짓을 했던 그 내용, 실제 목격자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술집에서 사진 찍는 걸 직접 봤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딴지일보에 직접 글까지 올라와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고 난후 술집 계산 증거까지 올렸습니다. 5월 13일 11시 22분 체크카드 증거까지 올라온 거고요. 이에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쩔어 사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매일 일은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봤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별짓을 다하고 있죠. 최근 차유람 씨가 개항을 했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고요. 트롤당 대표 마삼중도 계속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돼도 않게 공개 토론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자기랑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이준석 지지자들이 평소에 저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주제 파악이나 하십시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저렇게 어그로 낚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접대 수사받고 학교나 가라. 강용석 기사 잘 봤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다 언론은 왜 이준석의 이재명 후보 비방 글을 그대로 받아 써서 사실화로 만들려고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성상납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는 강용석 씨의 지적에 똑바로 된 해명부터 하고 억울을 끌든 말든 하시고요. 이재명 후보는 대선 때 선동에 속은 2030 여성들 진실을 알아가며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다. 그런 맥락에서 절박제명이 나왔다고 인터뷰를 했고요. 대장동 관련해서도 국힘의 부도덕함이나 흉악함, 악랄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지적하며 애초에 되도 않는 엉터리 고발해놓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책임 떠넘기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 박근혜 정부의 탄압도 무사히 견뎌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와서 왜 도망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치고 숨는 게 기득권들이 원하는 바인 만큼 그걸 들어줄 생각이 없단 거고요. 애초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장해왔고 지선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애초에 언론이 윤석열 띄우기에 10분의 1 정도만 진실을 다뤄줬어도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진면모를 알려면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읽어보고, 듣고, 그리고 판단하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벌써 누적 관객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죠.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개봉 이틀 만에 10만 명이 넘는 예매 관객을 기록하는 건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도 예매율 3위에 오른 상황이고 많은 시민들도 조국 일가에 좋은 날이 올 거다. 대한민국 국민들 온 가족이 꼭 봐야 할 영화다. 당신들도 조국이 될수 있다. 그래서 제목도 그대가 조국이란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